안녕하세요. 그린나래 TV, 그린나래 산부인과 원장 박영신입니다. 오늘은 항산화제의 황제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준비한 자료 함께 보실까요? 오늘은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루타치온은 활성 산소나 중금 속에 의한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대표적인 항산화제입니다. 또 동물 세포에서 가장 흔한 유기 황화물이며 식물, 곰팡이, 박테리아에서도 발견됩니다. 글루타메이트, 시스테인, 글라이신 이렇게 세 아미노산이 결합된 펩타이드로 여기서 이 S가 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도 글루타치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엽산 강의할 때 보여드렸던 건데, 글루타치온의 재료인 시스테인이 주 공급원이 바로 이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조효소로 비타민 B, 6, 9, 12가 중요하고, MTHFR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는 분들은 꼭 활성형 엽산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이클이 제대로 잘안 돌면 몸에 해로운 호모시스테인이 쌓여서 위험할 뿐만 아니라 시스테인이 부족해서 글루타치온 합성도 감소하게 됩니다. 항산화제란 말 그대로 산화를 방지하는 화합물입니다. 대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활성산소와 자유라디칼은 매우 반응성이 커서 세포에 손상을 주게 되는데, 이를 없애주는 것이 바로 항산화제입니다. 글루타치온 외에도 항산화제 기능을 하는 것은 비타민C, 알파리포산, 요산, 베타카로틴, 비타민E, 코엔자임 Q10 등이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항산화제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해독과 대사에 관여하고 신경 조절 물질로도 작용을 합니다. 항산화제로서의 기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과산화수소는 대표적인 활성산소로 환원형 글루타치온이 산화되면서 이를 물로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산화된 글루타치온을 다시 환원형으로 만들어서 재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필요한 조효소가 비타민 B, E와 3이 되겠습니다. 환원형 글루타치온과 산화 글루타치온의 비율이 산화 스트레스의 지표로 많이 사용됩니다. 건강한 세포의 경우 90% 이상이 환원형 글루타치온이고, 산화 글루타치온이 많으면 산화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에서 해독 과정이 이루어질 때도 글루타치온이 필요합니다. 대사 산물이나 약물, 알코올, 환경 호르몬 등에 글루타치온을 붙여서 물에 잘 녹는 물질로 바꿔서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설하게 됩니다. 유코트리엔이나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물질이 합성에도 필요합니다. 시스테인의 저장체로서의 역할도 하고 아미노산 대사에도 관여합니다. 신경 말단에 있는 여러 수용체에 붙어서 수용체의 산화환원 상태를 조절하고 활성화시키는 신경 조절 물질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다음은 글루타치온과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글루타치온의 양이 줄어들고 결국 활성산소에 의한 손상이 가중되어 간 경변을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C형 간염 환자에서도 글루타치온이 심하게 고갈이 되는데, H 바이러스 감염이 같이 있게 되면 이는 더욱 가중됩니다. 난포성 섬유증은 폐의 기능이 떨어지는 유전 질환입니다. 낮은 글루타치온이 염증을 일으키고 산화 스트레스가 세포막과 단백질, DNA 등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이런 환자들은 지질 과산화 부산물이 농도가 높습니다.
최근에는 흡입형 글루타치온으로 치료하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임파구의 활성을 포함한 여러 면역 기능에도 중요합니다. 에이즈 환자에서도 글루타치온이 고갈되어 있고 이 결핍이 사망률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의 농도를 유지하고 회복하는 것이 에이즈 환자 치료의 시도 중 하나입니다. N-아세틸시스테인을 사용했을 때 글루타치온의 농도를 회복했고 에이즈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했다는 몇몇 보고가 있습니다. N-아세틸시스테인을 8주 복용했을 때 글루타치온의 농도가 정상인의 89%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뇌는 다른 조직보다도 산화 손상에 더 민감하고 글루타치온은 뇌에서 가장 중요한 항산화제가 됩니다. 파킨슨 병은 운동 기능과 인지 기능에 손상이 오는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이는 중뇌에 있는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파괴돼서 오는 것입니다. 이 또한 활성산소에 의한 뇌손상으로 봅니다. 파킨슨 환자에게 글루타치온을 투여했을 때 증상 호전이 있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에서도 뇌의 해마 부위에 글루타치온의 고갈이 초기 진단적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에 침착되면서 산화 뇌 독성을 일으키게 되는데 글루타치온이 이에 대한 방어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활성산소나 자유라디칼의 생성이 인간의 수명과 반비례한다는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글루타치온을 합성하는 능력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글루타치온의 농도가 나이와 함께 감소하는데 특히 45세 이후 감소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 영양보조제가 많이 개발이 되어서 판매되고 있는데 문제는 경구로 복용한 글루타치온의 체내 이용률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환원형 글루타치온이라고 하지만 환원 상태가 정상 기압과 실내 온도에서 유지되기가 쉽지 않고 장내 효소에 의해 분해되거나 산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을 먹는 것보다는 글루타치온의 합성 재료가 되는 시스테인이나 글라이신, 감마 글루타밀 시스테인 등을 복용하는 것이 글루타치온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기 같은 단백질을 잘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N-아세틸시스테인이나 알파리포산, 비타민 B-컴플렉스도 글루타치온을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비타민 D도 글루타치온 합성에 촉매 역할을 하고 뇌에서의 글루타치온 농도를 올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세미도 글루타치온 결핍 환자에서 글루타치온을 올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비타민 C는 글루타치온과 함께 상승적으로 작용해서 글루타치온의 고갈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삼키지 않고 입에서 녹여서 먹는 글루타치온인데 혀 밑의 혈관으로 바로 흡수되어 위장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글루타치온 제품보다 230% 더 혈중 농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정맥 주사제도 위장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높은 흡수율을 보이지만 이 또한 빠른 시간 내에 맞아야 합니다. 이것을 비타민 B 컴플렉스와 비타민 C와 함께 맞는 주사가 백옥 주사인데 해독이 잘 돼서 건강해지면 피부도 좋아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용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알파 리포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